다 온 건가? 아니요, 한 명 더 있어요. 호냥이님이라고. 호냥이님? 이들은 자살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어디쯤이세요? 다들 왔는데. 혹시 그러면 저 보이시나요? 손 들고. 아, 네, 잘 보여요. 제가 보이신다고요? 아, 잘 보인다니까요. 감독님! 뭐야? 제가 보이신다고요?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죄송해요. 이들은 제가 문자를 좀 늦게 봐서. 오늘 여기 죽기 위해 만난 이들이죠. 호냥이님은 왜 죽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말고 보통 사람들처럼 만났다면 그냥 만약이에요. 인생에 만약은 없어요. 이청아가 맡은 은조의 시선. 그렇게 그들은 시호미님 안타까운 목숨을 뭐야? 미안해요. 뭐야 종현이, 뭐야 눈 감아. 약간 무서워. 자연의 섭리 거부하지 마. 내가 당신을 알아볼 때까지 빨리 가. 기다려줘요. 그렇게 하늘에서 유성우가 떨어지고 시간이 돌아간다. 간다. 그렇게 죽던 날 아침으로 돌아온 은조. 그리고 어제 그 모임 장소. 오울한 곰돌님, 프린세스님. 은조의 맞죠? 시간이 반복된다? 장소 바뀐 문자 막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잘 찾아오셨네요. 우린 줄 어떻게 하셨나? 아니, 하루씩 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전님 본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은조의 시간만 거꾸로 가고 있다? 어떻게 된 걸까요? 12시가 되면 사라졌다가 어제 있었던 곳에서 깨어납니다.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은이한테 맡겨둘게. 오늘은 내 딸을 구할 겁니다. 그녀는 캠프에 간 딸을 구하러 갑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네, 예은이 어머님. 네, 예은이요. 선생님, 우리 예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예은이한테 빨리 가주세요. 저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이요. 예은이 아무데도 못 가게 꼭 지키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은조는 운명을 거슬러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청학산 밑에 있는 어린이 캠프로 빨리 좀 가주세요. 빨리요. 아, 그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죠? 어떤 노인이 아이를 죽일지도 몰라요. 아이가 위험하다는데 빨리 가야지.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 출동 요청인데 조금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출동해도 가야지. 그런데 운명의 흐름 때문이었는지 예은이는 잠에서 깨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선생님, 굿나잇. 예은이 어머님, 선생님, 우리 예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는데 제가 보고 있었는데. 결국 예은이는 물에 빠지고 운명대로 한 남자가 딸을 구해주네? 아니 이거 빠뜨리는 건가? 뭘 구해주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결국 경찰이 나타나고 예은이는 구조받습니다. 운명을 거슬렀다. 혹시 아까 신고하신 분인가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예은이 죽이려고 그랬던 범인이에요. 할아버지가 구해줬어. 그녀가 했던 행동들이 운명을 바꾼 것이죠. 저도 목격했습니다. 어르신이 아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예은이를 구하려고 했지만 가족 누구 없으세요? 지난 운명에선 힘이 없어 구하지 못했던 것이죠. 호민이 계란 줘야 되는데. 그리고 살인자로 몰렸었던 이 남자는 아버지, 지호민의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미안해. 자신의 딸을 구하려다가 살인자의 누명을 쓴 이 남자. 그리고 그로 인해 지호민의 인생이 망가졌었던 것이죠. 저기요, 지호민 씨. 네? 누구? 우리 정말 몰라요?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 자신을 항변하지 못한 지호민의 아버지. 그리고 그를 살뜰히 챙기는 지호민. 그리고 다시 어제의 시간, 예은이와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It's happy time. 예은이가 살아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시간은 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내일로 가도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만 행복하고
여전히 불행한 호민의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보호랑 공돌님. 저기요. 잘생겼어요. 명함 하나만 줄래요? 아, 능숙한 네. 누나, 은조. 반가워요. 그녀는 네? 더 이상 그가 불행하지 않게 해주려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날 알아본다면, 내가 이 사람의 불행을 막으면 이 시간이 되돌아갈까요? 네. 그렇게 한편의 음료수 광고가 지나가고. 아, 씨발. 저기요. 네. 왜 자꾸 따라와요? 그녀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네? 설명하는데요. 저는요, 미래에서 왔어요. 스토킹죄라고 지호민이 경찰을 설득할 때 굉장히 좋은 예? 말입니다. 면접 잘 봤어요? 더 전날로 간 은조. 근데 누구? 아, 나도 면접 봤어요. 아, 술 한잔 할래요? 면접 동기끼리? 굉장히 하이퍼 네? 리얼리즘의 논리를 갖고 있는 내가 살게요. 은조. 가요? 가버린 표정의 지호민. 은조는 그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유도 선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지호민 씨. 그에게 경기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지호민 씨, 오늘이 경기 절대 하면 안 돼요. 누구세요? 네? 평생을 후회하게 돼요. 당신이 누구신데? 누르기 기술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신 유도 못하게 돼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후회해도 나 할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그의 운명. 난 막지 못했습니다. 두 번 살아도 바꿀 수 없는 건 바꿀 수 없나 봅니다. 그런데 은조는 그녀처럼 시간을 거슬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벤자민. 잘 찾아왔네. 진짜 날 알아보는 거야? 세상에. 마상해. 아니, 그럼 너도 계속 시간이 계속 어제로. 나랑 어디 좀 가자. 근데 이걸 말해주는 게 맞나 싶어.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정말 알고 싶어? 아, 빨리 말해줘. 네.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이었고 은조는 호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꼭 읽어봐야 돼요. 알았죠. 꼭이요. 유일하게 시간이 똑바로 가는 내가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의 다이어리를 건네는 은조. 날 기억 못해도 되니까 잘 지내야 돼요.